도둑놈들아. 빨리자. 기다리자. 도보세요.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고 환매를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80% 이상 손실이 났어요. 예. 그래서 가정 파탄 난 사람도 있고.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거 거짓말을 했어. 매달 똑같은 날에 똑같은 금액으로 이자를 보내. 내가 나이 71살인데 앞으로 뭐해가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까? 그게 내 노후 대책인데 노후 대책으로 해놓은 건데.